직업에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 주신 거예요. 데뷔하기 전에 성형외과를 갔어요. 행사는 그 가는 멤버들만. 지난주 화제가 됐던 아이돌의 말말말 함께 들어볼까요? 기억에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 주신 거예요. 김혜수 씨가? 김혜수 씨를 직접?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만능돌 유키스의 동호. 그런데 톱스타 김혜수가 동호를 추천해 줬다? 동희 형이랑 같이 야구를 해요 제가. 동희 형한테 형 저 누님 만났어요 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죠. 혜수 누님이 자기랑 이제 같이 야구단을 모니터 하는데 저를 보시더니 제가 누구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유키스 동호라고 얘기를 했더니 쟤 너무 귀엽다고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시더니 감독님한테 가서 얘가 그 역에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 주신 거예요. 김혜수 씨가? 네. 그래서 김혜수가 출연한 영화에 나오게 된 거였구나. 김혜수 씨가 추천해 줬다는 소리를 듣고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연기할 때 되게 자신감도 되게 넘치게 하고 되게 연기에 대한 열정과 그런 거 갖게 해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김혜수 씨. 네. 굉장히 치열하고 외로운 곳이래. 그럴 때마다 내 생각하면서 먹어. 차세대 연기들로 선정되며 꾸준히 여러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포모. 김혜수 씨의 선택에 어긋나지 않도록 연기 열심히 하셔서 상타는 모습 꼭 보여주세요. 졸고 졸라서 이제 데뷔하기 전에 그래서 성형외과를 갔어요. 아, 이거 성형외과에 갔다고? 어디를 고친 거예요? 좀 시원하게 말해봐요. 이게 되게 엄청 콤플렉스였거든요. 어렸을 때 코가 너무 작고 낮고 이래서 옆모습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입체감이 없어서 홍시면 됐죠 뭐. 아, 그래서 귀여운데. 그래서 제가 졸고 졸라서 이제 데뷔하기 전에 그래서 성형외과를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코가 너무 낮아서 너무 낮고 피부가 너무 얇아서 세어봤자 1mm 정도밖에 안 선대요. 1mm면 티도 안 나겠네요. 다니면서 이제 느끼기 시작했죠. 내가 많이 진짜 부족하구나. 이 머리 스타일이었죠, 그때? 의외로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는 아이들. 근데 아이들, 정말 이쁘고 귀여운 거 알고 있나요? 코는 숨 쉬고 냄새만 잘 맡으면 되죠. 성형 안 하긴 정말 잘했어요. 찍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떼서 멤버들을 주고요. 동욱 씨, 전재요. 키아라의 대세는 단연 은정이죠. 드라마부터 CF까지 종횡무진 활약중인데요. 키아라 은정이 멤버들 간의 수입 배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부비부비 부비부비. 단독으로 찍으면은 나눠요. 혼자 다 챙겨요? 단독으로 찍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떼서 멤버들을 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어요. 그랬구나. 혼자 CF를 찍어도 나누는 거였군요. 행사는 그 가는 멤버들만 돈을 보면서. 행사는 또? 키아라가 총 7명이니까 7분의 1로 나누면 보자. 뭐, 더 정확한 계약 조건이 있겠죠? 최근 드라마에도 또 캐스팅됐다는 은정. 가수로의 활동도 빨리 보여주세요. 이상 아이돌 말말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와 연예가 이슈들에 대한 10가지 기상 최대의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본격 스타 검증 쇼 스타큐텐입니다. 네, 오늘 스타큐텐의 주인공은요. 스페셜한 앨범으로 돌아온 빅뱅입니다. 지난주에요. 후속곡 활동 대신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죠. 정말 너무너무 부지런합니다. 활동하시면서 새 앨범 준비하기 참 힘들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저희는 새로운 빅뱅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그렇다면 저희도 새롭게 빅뱅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아주 소소한 궁금증들까지 지금부터 빅뱅의 모든 것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큐텐 스타트! 안녕하세요. 빅뱅! 빅뱅! This is Big Bang. 2006년 YG의 야심작으로 탄생한 빅뱅. 하지만 야심찬 데뷔 무대 후 팬들의 반응은 서로 엇갈렸지. 워낙 기대가 컸던 탓 아닐까? YG는 이제 실력을 보고 얼굴을 잘 안 본다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어요. 비록 외모가 기대 이하였을지라도
인간성 좋기론 아이돌 최고인 빅뱅. 우리 배수쯤 대기실에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특유의 친근함이 빛을 발하는 건 바로 예능. 예능 나이트를 많이 가시나 봐요. 예전에 왜요? 왜요? 자꾸 맨날 나이트. 예능에서까지 미친 존재감을 발산하는 빅뱅은 욕심쟁이. 으흐흐. 이성무 씨는 김 씨를 갖고 있는 후배들을 되게 좋아하신다. 뭐 조사하고 나오셨어요. 그 장동민 씨는 돈 갚았어요? 그야말로 웃음 전도사가 따로 없다니까. 또 친근한 이미지에 걸맞는 대중성 있는 음악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국보급 아이돌로 성장한 빅뱅. 약간 어린아이 느낌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약간 남자가 된 컨셉이랑 매 앨범마다 스타일도 최강! 화려한 퍼포먼스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빅뱅! 와, 정말 멋있다. 그치,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르다고. 심지어 멤버 개인의 색깔이 듬뿍 담긴 솔로 앨범까지 발표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토해내고 있다니까. 기다리던 것이 우르르 한 번에 니기에. 지난달 말에 열린 콘서트는 4만석이 5분 만에 매진사래. 2년 3개월 만에 발표한 새 미니앨범은 발매되기 무섭게 각종 음원 사이트 최상위권에 올랐지. 이야, 정말 대단한걸? 이제 빅뱅에게 국내 무대는 좁은 것 같아 유튜브 조회수만도 500만 건을 돌파한 걸 보면 해외에서도 대단한 인기가 있다지. 맞아, 미국 빌보드 차트까지 진입했잖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국보급 아이돌 빅뱅. 그래서 준비했지. 새 앨범으로 돌아온 빅뱅에 대한 궁금증들 낱낱이 밝혀주겠어. 빅뱅이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빅뱅의 알부자는 누구? 그때 당시에 최고액이 한 15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40억 넘는 돈 거예요 아마. 200억 이상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 대박 났다는 스타들 요즘엔 아이돌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가요계의 대세 아이유의 음원 수익은 1분기만 해도 무려 60억. 생계형 그룹이라던 카라는 광고 수입만 20억. 이처럼 억소리 나는 아이돌들의 수입 얼마야 얼마? 어? 진정해. 내가 알려주지. 얼마 전 홍콩 언론이 밝힌 한국 아이돌 그룹의 수입은 약 100억. 장난 아니지? 대박. 그럼 빅뱅은 대체 얼마를 본다는 거야? 일단 목돈 땡기기 좋은 건 행사. 요즘 또 한창 대학 축제철인데. 익히 알려진 행사의 제왕은 박현빈과 장윤정. 스케줄을 보니까 벌써 지치더라고요. 예. 가을 전어만큼 바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침 8시 반에 마라톤으로 시작했어요. 예, 체육대회 그냥 잔잔한 체육대회. 체육대회. 점심 때 뭐 런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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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3시, 4시쯤 이제 기업 행사 하나. 기업 행사. 네. 네. 그때도 이제 저녁 식사. 네, 디너 행사. 디너쇼. 디너쇼. 야외에서 공연하는 축제. 축제. 어머나 하루에 저걸 다. 거저 받는 건 아니야. 다 노하우가 있다는 사실. 고음의 음역대가 나와도 미소를 잃지 않아야 돼. 웃으면 자, 표정을 주목해. 돌아와 줘. 건드레. 행사계의 황태자답지? 그렇다면 빅뱅의 대학 축제 출연료는 얼마? 아이돌 가수 출연료로는 최고의 수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체 얼마냐고. 축제나 이런 행사 때 연예인들 섭외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리쌍이나 싸이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장난 같은 경우에 비스트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뱅의 대학 축제 출연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1회 출연료만 무려 4,500만 원. 이럴 수가. 하지만 버는 만큼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얼마 전 일본 대지진 돕기에 나선 빅뱅의 소속사 YG의 수입도 관심사. 대지진 구호금으로 5억도 내놓으시고 회사가 네. 정말 잘 나가나 봐요. 네. 제가 일본 분들에게 사랑을 네. 많이 받아서 네. 네. 뭔가 도움을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크, 멋있다. 그럼 음반 수익은? 최근 타이틀곡 투나잇을 벌어들인 다운로드 매출은 한 주간 약 1억.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정규 앨범 총 판매량이 84만여 장인데다가 비정규 앨범 2,200여 장, 일본 앨범이 약 15,000여 장이니까 장당 만원으로 가정하면 어마어마하지. 그렇다면 방송 출연료는? 소시가 인당 15만원 안팎이라고 하니까 빅뱅도 비슷하겠지? 그럼 온라인 음원 수입은? 다운로드의 경우 소비자 가격의 4.5% 정도가 실현자의 목인데 그중에 그 소비자 가격이 600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4.5%면 한 27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다시 그 연주자랑 가수랑 나누어져서 약 13원 정도가 가수한테 가는 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나잇 한 곡이 일주일에 35만 건 다운되고 13원을 곱하면 한 주에 455만 원? 허! 그 외에도 돈벌이는 꽤 많아. 게임 캐릭터로 무려 36억을 벌어들인 데다. 맞다! 광고 출연도 했는데. 광고 몸값 특 A급이라는 빅뱅이 지금까지 출연한 광고가 30여 편을 육박하니까 총 광고 수입 상상이 가나? 허커다! 하지만... 개인이 찍는 것도 이제 다 본 거. 와. 니콜 군의 그 CF 페이도 다. 드라마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똑같이 나눈다는 사실. 니콜 군이 드라마를 했었잖아요. 그럼 네, 그거는 드라마는 이제 또 따로. 그럼 빅뱅 최고의 아이부자 멤버는 누구? 먼저 솔로로 나와도 대박 날 것 같은 태양 먼저 알아볼까? 나만 바라바로 빵 터지며 인기를 한 몸에 받은 그 내는 솔로 앨범마다 성공. 유닛 활동하는 가수 최초로 단독 콘서트도 완전 매진, 수입이 쏠쏠했겠지? 그렇다면 작사 작곡에 능한 지드래곤은 한간의 저작권 재벌이라는 설도 있던데? 일단 휘성 얘기를 들어볼까? 몇 년 동안은 가수로 번 돈보다는 그죠? 120여 곡에 달하는 노래들을 작사 작곡한 휘성은 본업보다 저작권으로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하지. 그럼 지드래곤은? 그의 저작권이 등록된 곡은 모두 115곡. 아마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연기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탑은 어때? 배우의 몸값까지 더해진 결과 얼마 전 30억 빌라를 구입, 톱스타 못지않은 경제력을 과시했어. 그럼 게임 끝? 그러나 그를 능가하는 재력가의 탄생이 예고됐으니 그는 바로 막내 승리. 에? 솔로면 솔로, 연기면 연기, 또 뮤지컬에도 뛰어든 그. 야, 너의 전화 안 받냐? 야, 너의 전화 안 받냐? 게다가 특유의 끼를 예능까지 장악하면서 내친김에 사업까지 벌였는데. 아~ 하나 있고요. 우리 대전에 또 하나가. 지사까지 있으시네요. 아니, 그렇다면 결국 사업가인 승리가 알부자인 거야? 제가 세 발이 피도 안 되는 멤버 한 명 있습니다. 아, 누구? 대성 형인데요. 빅뱅에 숨겨진 최고의 알부자는 다름 아닌 대성. 네? 무엇이라? 뽀뽀도 해봤어요? 2008년 예능 프로그램 펫더스를 시작으로 예능돌로 급부상한 대성. 재현아요, 재현아요, 방송에서 밝히지 말게. 지금까지 고정 패널로 물러온. 너 이름이 뭐니? 내 이름? 애니메이션 영화로 더빙 연기를 시도하더니 셸리야, 개성 있는 스타일이지. 무대를 넓혀 뮤지컬 배우로도 맹활약. 이젠 아예 드라마까지 도전했는데 게다가 빅뱅 내에서는 지성 씨가 저희 사이에서 현부거든요. 제... 아, 맞아요. 별명이 현부예요. 현금부자. 현금 부자로 통해. 현금 필요할 때. 현금이 필요할 때 대성이 방을 두들기면 대성이가 장롱에서 이렇게 현금을 진짜 이렇게 이럴 때 내일 주세요. 내일 주세요. 내일 주세요. 아니, 그럼 빅뱅 숙소 내에서 대성은 이런 모습? 아마도? 어쨌든 역시 알부자는 현금부자가 최고인 것 같아. 암만.